답답하죠? 네. 그래서 오늘 언니가 리본 언니랑 같이 게임을 할 거예요. 네, 게임을 할 건데, 어떤 게임을 할 건데, 그냥은 우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거 알아요? 알아요. 그거 네. 막 하다가 딱 쳐다보고 멈춰. 어, 맞아. 그건데, 우리 둘이 하기에는 너무 금방 표시나잖아요. 그래서 링링 언니 놀러 오라고 딱 했어요. 링링 언니. 어서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우리 링링 언니 기억하죠? 우리 링링 언니 마스크 쓰고 왔어요. 밖에서 이렇게 다닐 때는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링링 언니랑 리본 언니랑 우리 셋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거예요.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고고 씨. 자, 우리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거니까 가위바위보로 순례를 정합시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이겼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자, 시작할게요!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주명이 꽃이 피었습니다! 동그라미 꽃이 피었습니다! 동그라미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하면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우리 언니들도 친구들도 모두 모두 잘 지내요. 안녕!